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한국 GM. 네, 약속대로 창원 공장에 신차 배정 등 투자를 제대로 할지 그동안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. 우여곡절 끝에 한국 GM이 창원에 대규모 도장 공장을 만들었습니다. 2년 뒤 2023년 상반기부터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 출시가 목표입니다. 오종우 기자입니다. 8만 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한국GM 창원 공장에 새로 들어선 도장 공장. 시간당 60대까지 한 해 28만 대의 차량 도장이 가능합니다.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농축해 처리하고 공장 전체 공기를 재순환하는 친환경 설비도 갖췄습니다. In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is facility, lifting its capability and readiness to produce the next generation global CCUV. 지난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뒤 철수설까지 나왔던 한국 GM은 경영 정상화 계획으로 창원 공장에 신차 배정을 발표했습니다. 당시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한국 공장을 모두 철수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도장 공장 신축으로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. 창원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부품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창원에 좀 안정된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이고 또 많은 협력 업체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는 2023년 상반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지엠 전체 8,500억 원을 투입해 프레스와 차체, 도장 조립 등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공정 전체를 새로 깔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